미성년자냐? 이번 네 김이 내 돈 갖고 내가 경마하는데 내가 들어서 예상 안 한다. 이런 개 이게 무슨 개소리냐? 진짜 욕나러 와. 어, 릴렉스 릴렉스 위원님. 이거 다 지금 근거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아, 걱정돼요? 다섯 글자로 딱 온라인 경마. 해주셔야죠. 콜. 야. 자, 오늘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곡소리가 났어요. 그중 한 곳이 바로 경마장이었어요. 알 것 같아요. 경마를 안 하니까. 경마장을 그렇지. 열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웃긴 거는 우리나라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 수백 개 경마 시행국 중에서 매출 총액이 한 5위권 될 거야, 우리나라가. 명색이 파트 2 경마국인데 불행하게 쪽팔리게 우리나라만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코로나 때는 다른 나라 경마장도 다 문 닫을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만 그랬다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런 거죠? 그래요. 왜 그런지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주제야. 궁금하다. 다섯 글자로 딱 온라인 경마. 내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거. 네, 바로 그 온라인 경마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이 전 세계 수백 개 경마 시행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안 하고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뭐 동남아 저 후진국 그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 그 거기 한 군데도 안 했다는데 뭐 거기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부 언택트 경마라 그래갖고 비대면 경마로 온라인 경마를 다 시행했기 때문에 이 경마 산업이 별로 더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온라인 경마가 있었어. 아, 원래 있었어요? 지금같이 그 세련된 온라인 경마는 아니지만 네. 전화를 걸어서 아. 엽대요 딱 해갖고 어? 아, 1번, 2번, 5만원 아, 그 1번, ARS처럼 그렇지, 부르는... ARS로 하는 네. 1번, 7번, 3만원 그러면 전화 받는 아가씨가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녹음하는 거야. 아. 나중에 이제 저기 하지 않으라고 녹음 네. 증거를 남겨놓는 거지. 그런 온라인 경마가 우리나라도 있었어. 아니, 그니까 뜸들이지 마시고 저 성질 급한 거 아시죠? 언뜻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 경마를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하고 못 하고 그랬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아,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난감한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먼저 얘기를 네. 해볼게요. 첫째로 우리나라 마사회 이 웃대가리가 높으신 분들이 바로 돌대가리라 그런 거예요. 돌대가리요? 에이 설마 마사이 높으신 분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자, 왜 돌대가리냐? 내가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이 말단 직원들이면 몰라도 적어도 이 임원급 이상 높은 사람들이면 이 마사회가 처해 있는 이 현재 상황뿐만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이 경마판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찌 대비를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나무만 볼 게 아니고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이 전체 큰 숲을 봐야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은 코로나고 팬데믹이고 지랄이고 친구들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오거든. 경마장 매출은 2년간 빵원인데
자기들 직장인 마사의 수익이 빵원인데도 말이야.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불공평하잖아요. 회사가 문이 닫혔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간 계속 월급을 다 받았어요, 진짜로? 그럼 이 월급은 당연하고 이 기재부 알죠? 기재부? 우리나라 그 돈 관리하는 네, 기재부. 네. 기획재정부인가 그래요. 이 기재부에 신청해서 추가로 그 와중에 자기들 보너스까지 챙겨갔던 놈들이야. 아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이거 다 지금 근거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위원님 뇌피셜로 하시는 거 아니죠? 나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아 걱정돼요? 와 우리 현주 씨가 그런 것도 다 챙기네. 많이 컸다. 아, 맞지. 없는 소리 뇌피셜로 떠들다가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니 지랄이니 이거 고소당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저 피디님도 잘 들으세요. 조철의 뇌피셜이 아니고 증거 자료로 제출돼 있는 100% 오피셜 얘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갑니다. 피디님 아시겠죠? 네. 예. 어쨌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가장 높은 마사회장 포함 말단 직원까지 대부분 마사회 직원들은 너무도 이 배돼지에 내 조철 배가 좀 나왔는데 배돼지에 기름 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마 산업 종사자들의 아픔과 애로사항들을 저 어디 달나라 별나라 얘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참 깝깝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사회라는 곳이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곳이라면 차라리 마사회가 없는 것이 낫잖아요. 야, 그럼 안 되는구나. 아 위원님 백수대사. 그럼 안 되겠네. 야 그거 왜 그래요. 하긴 이제 어떨 때는 내가 들어서 예상가 안 한다. 예상가 때려치고 내가 딴 일 할까? 이 생각도 해보고 아마 우리 그 동료 예상가들도 다들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거야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필요로 했던 온라인 경마를 드디어 하게 됐는데 왜 궁시렁궁시렁 되느냐. 그러게요. 이제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한다는데 뭐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현주 씨,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근데 악법도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죠. 근데 경마장에도 무슨 악법이 있나요? 그래요. 자, 우리나라 법은 누가 만들? 입법, 사법, 행정 그 중에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 똑똑하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히 마사회가 속해 있는 농림부 이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인데 얘네들도 마사회랑 똑같이 똑같은 돌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젖같은 악법을 만들어놨어. 대변님 자세요 잣 영어 GOT가 아니라 자세요. 이 젖같은 악법을 만들어놨어요. 법 같지도 않은 개떡 같은 이 법들인데 자, 경마장에 한 번도 안 가본 놈들이 경마장에서 배팅 한 번도 안 해본 놈들이 말장등에 한 번도 올라가 봐 타보지도 않은 놈들이 경마 팬들을 생각하는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지금들 탁상공론으로 주접들을 떨어놨어. 와 위원님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언능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이 제 인내력 테스트 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는 인내력이 없구만. 네, 그래요. 자 이거저거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두 개 내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해볼게. 네. 우리나라 경마장에는요 전 세계 유일 아무 경마장에도 이런 법이 없어. 그 중에 우리나라만 있는 배팅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이번에 온라인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한 번 배팅에 5만 원까지밖에 안 돼. 10만 원을 살라 그래도 못 사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마사회 법에 딱 5만 원까지밖에 매출표가 안 그려 있을 거야. 그 더 사고 싶어도 못 사. 일단은 네. 자 배팅 총량제라는 게 또 있어. 총량제?
이거는 주접의 더블이야. 자, 하루에 75만 원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개 경기 이상 하는데 5만 원씩 곱하기 해서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돈이 넘어가니까 하루에 75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다섯 경주 연속으로 배팅을 하면 한 경주를 쉬어야 돼. 그러니까 5사 22만 세 경주 정도는 쉬겠죠. 네. 그렇게 75만 원이라는 종량제를 또 맞춰놨어. 그러니까 우리 경마 팬들이 뭔 애들이냐? 미성년자냐? 뭐 이 김에 내 돈 갖고 내가 경마하는데 니네 한 경주에 5만 원만 해. 니네 하루 75만 원 넘으면 안 돼. 니네 다섯 개 경기 연속으로 하면 한 경주는 무조건 쉬어야 돼. 이런 개, 이게 무슨 계속이냐, 이런. 진짜 욕나려고 하네. 릴렉스, 릴렉스, 위원님. 자, 물론 장점도 있을 거고, 그런 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일부 소수의 의견이고, 대부분 다수의 경마 팬들은, 나, 마판 넘버원. 조철의 생각하고 비슷할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내 돈으로 한다는데 자꾸 이렇게 막으면. 아 근데 네. 상한 제도가 장점도 있어요? 뭐죠? 자 어쨌거나 돈은 조금 잃겠지. 네. 상한으로 해놨으니까 더 이상 못 하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걸어놓은 거예요. 자 돈은 적게 잃겠지. 강제로 배팅 금액을 규제를 해놨으니까. 하지만 한 경주에 5만 원 이하 배팅하는 그 소액 배터들은 이런 법안이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어차피 난 5만 원 이하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경마란 게 어디 5만 원만 해? 하다 보면 잃을 때도 있고 이번 경주는 한 10만 원, 20만 원 때려서 아 역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하게 해놨잖아. 그렇다고 경마 팬들이 돌이냐? 지네들 같이 돌대가리야? 그치 아니지. 자, 한 번에 5만 원밖에 못하면 엄마, 누나, 동생, 삼촌, 조카, 아는 지인, 사돈의 팔촌까지 아, 그럼 마이카드 한 5개, 10개, 어? 부탁해서 만들어봤고. 아, 50만원, 100만원. 충분히 배팅을 해요. 어? 이게 형식적인 5만원 상한가라는 거야. 마사의 이놈들은 많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은 5만원이지만, 현재 우리 밖에 경마장이나 지점에 가서 하는 거는 경주당 10만원이에요. 이 구매 창구나, 기계에서 막 10만원짜리 예측권 이제 배팅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100만원 배팅하고 싶어 그럼 창고에 10번 뽑으면 돼요. 10만 그게 무슨 상한제야. 만약에 법으로 규제를 해서 이거 하면은 벌금 나온다. 그게 법. 진짜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이걸 안 해. 왜? 마사의 지네들 손해거든.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요 누군가가 문의를 하면은 누가 이제 신고해. 아, 내 옆에 사람이 100만 원 하는데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그거는 이 권고 사항입니다. 아, 권고. 똥 밟는 소리 들리지. 권고 사항이라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빠져나가.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고양이 새끼들이지. 그럼 법은 왜 만들어놨어요? 네. 아무 쓸모 없는 법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 모두에 내가 마사에는 돌대가리들 집합조라 그랬잖아. 경마 팬들이 돈을 딸 수 있는 확률보다 깨질 확률이 더 많은 아주 개떡 같은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사회보다 서비스 좋은 막 불법 사이트들이 성행을 하는 거고 현주 씨도 불법 사이트 들어봤죠?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네.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는 경마 팬들 수가 장난이 아니야. 물론 돈도 장난이 아니겠지. 네. 하지만 이 불법이라는 딱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단속 같은 거 걸리면 재수없게 걸리면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 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한국 경마장 안 열죠? 그렇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일본 경마로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 그게 원인 제공자는 마사의 지네들인데 걸리면 처벌은 경마 팬들이 받는 거야.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네. 경마 생초보의 입장에서도 뭔가 불합리하고 그치? 뭔가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지. 내가 누구야? 확실한 방법. 좋죠. 바로 내가 나
국철이가 마사 회장이 되는 거야. 에? 진짜요? 에. 아니 위원님이 마사 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야, 얘 미치겠네 이거. 날 더운데 현주 씨가 더 덥게 만들어. 한 PD 나 간다. 다음 주에 보자. 나 아니 갈래. 근데 PD님 위원님이 진짜 마사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